걸었어.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 치는 명사시리 바닷가. 안타까운 젊은 날에 로맨스를 찾았어. 헤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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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서 가. 젊은 피가 출렁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속에 산호숲을 우거진 곳 로맨스를 찾았어. 헤이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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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서 가. 젊은 꿈이 부실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의 그 옷차림을 보고 저는 한여름에 아주 절정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요 무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특히나 그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국이 이 정도 더우니까 그곳은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항상 고국을 생각하시면서 여름을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연속기획 가요무대를 마련해드리고 있는 저희 가요무대 특집은 오늘이 그 열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나병 특집도 겸해서 1959년까지의 여름을 주제로 한 노래를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래와 또 자연을 담은 명가요들을 모아서 오늘 가요 무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들으신 이 바다의 교향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힐 만한 여름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서른도 씨가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김정구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멋진 가요가 벌써 1930년대에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놀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950년대 명가요들을 살펴보면서 그 시절 여름의 그 비서지로는 서해안을 주로 많이 꼽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동해안까지 가려면은 교통 편의가 불편해서 주로 그 서해안을 많이 가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중에서도 서해안의 해수욕장을 대표적으로 몇 군데 돌면서 노래를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항구라든가 이 해수욕장을 노래 부른 분 가운데서 박경원 씨의 노래가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 박경원 씨가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하시겠는데 말리포 사랑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리포 사랑은 요 근래 와서 아주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말리포에 그 말리포 사랑이라는 노래비가 섰답니다. 그 노래비의 모습을 보시면서 노래를 같이 들으시면 아마 시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름 노래를 힘찬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폭닥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
구름도 둥실둥실 춤춘다. 좀 찍은 작은 소물 구비구비 돌아서 90잎의기루에 은비누리 꽃구나. 그대와 마주 앉아 불러보는 찬송 노젓는 햇사공도 봉실봉실 웃는다. 수박띠 송그라스 박치양산 그늘에 초록빛 비단 물결 음모래를 만지네. 청춘의 젊은이 태양손을 살리면 산업이 노을 속에 천리포도 없구나. 아주 시원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하시죠? 근데 그 여름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에어컨디션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뭐 선풍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보급이 돼가지고 여름을 언제 지났는지 모르고 지낸다. 오히려 여름에 추워서 감기 걸린다 하는 분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그 선풍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냉장고 에어컨디션 같은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요즘 그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요.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싶을 정도의 몇 가지 그 보배스러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나무로 만든 그 부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세월도 퍽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살에 전부 오치를 했고요. 그리고 십장생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 대나무 부채, 요새로 이렇게 붙이면은 아주 시원하죠. 또 그리고 이런 부채가 아주 흔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부채 보십시오. 이게 아주 큼지막한 것이 언제 만드는 건지 몰라도 이런 걸로 이렇게 바람을 쓱 낸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요즘 에어컨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목침도 옛날에 아주 굉장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목침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여름에 대청에 나와서 이걸 턱 비고 두루누셔서 어른들이 부채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름을 쫓았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세 지긋하신 분 아니면은 이제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우리 그 어른들하고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여름을 보냈는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마당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평상을 놓고 그리고 목침을 베고 두루눕습니다. 그 이제 배라든가 모시로 된 옷을 입고 죽부인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껴안고 그러고 잠을 자면은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어른에 할 거 없이 가장 시원한 것은 원두막에서 아마 참외라든가 수박을 먹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는 한 밤중에 우물에다가 하루 종일 담가 놓았던 수박을 꺼내서 온 가족이 대청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수박을 먹는 맛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요즘 생각해도 너무나 신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하면 동네 어귀에 큰 느티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셔가지고 물에다가 참외라든가 수박을 담가 놓고 이것을 깎아서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판다. 이것을 하나 사 먹으면은 정말 갈증이 해소가 되고 너무나 좋았죠. 그런가 하면은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우물 앞에 엎드리라고 그러고 그러고 부인이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끼얹어주는 목물, 이것은 정말 참 에어컨디션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은 뜻이 맞는 친구가 계곡을 찾아가서 흘러내리는 물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다 또 참외 수박을 담가 놓은 다음에 저것이 식어지면 시원해지면 먹겠다 이렇게 기다릴 때의 그 참 정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저희들이 아주 선을 합니다. 흐르는 물에 앉아서 몸을 다 벗고 그리고 등으로 떨어지는 물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참 아마 오래 못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방에 내려가면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이스케키라고 그러는 이 빙과류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것을 이제 어른들이 전부 통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팔았죠. 이것을 사서 먹는 맛이라는 건 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이 길거리에 그 파라솔 밑에 리아카에다가 뭐 빙과류, 냉채, 무슨 뭐 팥빙수 이런 것을 팔 때 정말 참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얼음을 깨뜨려가면서 콩국수 이거 먹는 맛이라는 것은 지금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 저희들이 여름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기호품도 많고요. 이것이 때를 거듭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어떤 면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또 영화 필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테를 감은 그 밀짚 모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 필름을 왜 거기다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쓰던 그 무슨 사파리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 같은 모자, 무슨 뭐 메꼬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이런 것이 대단히 유행을 했던 것도 아마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연을 담은 당시의 몇 개 노래를 같이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청해 주십시오. 꽃이 아름다운 푸른 언덕에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장 아가씨 콧노래 흥겹게 부르면서 커네 멋지게 가네 지평선 바라보는 구스커
새가 지저귀는 푸른 언덕에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장 아가씨 채찍을 보기 좋게 휘두르며 오네 웃으며 오네 바람에 휘날리는 연실 거뜬 콧머리 순정의 밝은 하늘 푸른 모든 우리들의 마음인가 새파랗게 젊은 가슴 슬기롭고 뜨거웠구나 가죽 배낭 풀어 메고 손에 손을 따로 잡고 노래 불러 꿈을 불러 꽃을 피우자 항상 공리도 사물림이 야호 야호야 꽃사물림이 첫사랑의 꿈을 실은 삼매하리가 고저만 간다 랑대는 호수 위에 온무지게 던져갈 때 짝을 지은 물새 항상이 조잘조잘 상가웠구나 일번거진 카메라에 모란같이 피는 미소 너를 저어 달려가자 청춘 보트야 푸른 물줄길도 강물리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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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물비비 무지개를 다리 놓은 강내하리가 날개 쳐온다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극히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 있어 속삭이며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 또 맺어보는 청포도 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파랗게 익어가는 포도 열매 청춘이 무르익는 열매 희망은 하늘 높이 핀 무지개
네, 방금 들으신 이 가요들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애창이 되고 있는 그 여름 노래의 대표적인 노래들입니다. 이 무렵 그러니까 1956년 이후부터 스카라 계곡이라고 불리우던 충무로 일대에서 가요 작가들이 발족시킨 대한 레코드 작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가요들이 지금까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카라 극장 주변의 다방에는 당시에 활약하던 많은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연주인, 거기다 가수까지 이렇게 모여서 한국 가요의 구심점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야외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시원한 그림과 함께 1950년대 정말 명가요 중에서 명가요 몇 곡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청해 주십시오. 그대 없는 이 부두 갈매기 울며 새는 서러운 이 부두 빚었고 울어주던 그날 그 밤 이별이 영원히 내 못한 마지막 밤이 드나 이별의 이 부두에 시비만 내린다 항구 별도 꺼진 이 부두 오색빛 테이프도 끊어진 이 부두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별이 못한 부러진 맹세드냐 외로운 이 부두에 파도만 설렌다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맞으면 밭에 나가 길쌈을 메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소리를 알아보려
흐르는 시냇가에 다리를 놓고 고향을 잃은 길에서 건너게 하면 봄이면 버들필이 꺾어 불면서 물방아 도는 역사 알아버려간다. 네, 오늘 광복 50주년 연속 기획으로 가요무대 10번째 시간 나병특집도 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58년에 외국에서 들어온 놀이기구 하나가 엄청나게 전국을 휩쓸면서 유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훌라후프라는 굴렁쇠처럼 생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구였죠. 이것은 뭐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동네에서 이걸 허리에 감고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너무 돌리다가 뭐 기절을 했느니 무슨 뭐 장이 잘못돼서 수술을 했느니 별 루머까지 나돌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요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와이언 훌라 아가씨라는 노래가 바로 훌라후프 때문에 나왔다는 노래죠. 자, 이번에는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몇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해 주실까요? 치는 훌라가씨
남남쪽 그리운 곳 밤왕구나 보리 그리운 옛 노래 역산 다루치야 차옥빛 안개 속에 밤은 깊어가는데 근데도 깜빡 손짓을 안 해 여러분께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노래들이 유행할 때에는 햇번 스타일의 머리 모양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만보 바지가 유행을 했다고 그런다마는 이 시대에는 당구장이 전국적으로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필터 달린 담배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행어로는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든가 무슨 복도 많지 뭐요 그리고 치맛바람이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해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었던 그리운 시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못해 올렸습니다만은 하이킹의 노래라든가 행복의 일요일이라든가 뭐 럭키 모닝, 청춘 목장, 뭐 휘파람 불며 이런 노래들이 그 시대에 태어난 아주 경쾌한 노래들이었습니다. 자연을 주제로 한 밝은 노래들이 유행했던 시절의 여름을 살펴본 오늘 연속 기획하요 무대 열 번째 시간은 즐거운 여름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연속기회 11번째 시간은 4.19로부터 5.16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아주 한국을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 노래 한 곡을 다 같이 부르면서 작별의 인사를 올리죠. 내주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을 다 같이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춘을 구른 날